경찰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유 구청장이 구청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전횡했다는 혐의인데요. 유 구청장 측은 인사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경찰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자택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부서에는 구청 행정지원과 총무팀과 인사팀, 복지정책과 보듬누리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구청 직원으로부터 보직 이동과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덕열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 구청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협의회 물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덕열 구청장은 인사비리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18일 오전 지역 기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구청장은 인사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 수수한 것도 전혀 없으며 과거 비서실 직속 민원실을 통해 저소득층에 기부 물품을 전달한 것이 개인 용도 유용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유 구청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쫓는 한편 구청 인사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전산 자료 등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